집중. 내가 오늘 아침에 아 맞다, 나 로또 했는데 얘들아, 나 로또 당첨됐어. 아 진짜로 이거 어제. 아 이거 유튜브 올라가도 되나? 이거 누가 보면 그치 달라고 할 텐데. 야나 로또 당첨됐어 진짜로. 오 5천 원. 나 3개 당첨된 적 처음이야 살면서.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? 오늘 3개 당첨됐으니까 다음에는 6개 당첨되겠지? 6개 당첨되면 20억인 거 알지? 그럼 내가 너는 100만 원씩 준다. 왜 웃냐? 야, 너왜 웃냐? 100만 원 무시하네? 야, 왜 무시하냐, 너? 100만 원너안 줄게, 그래. 오케이. 줘봐라, 빨리. 주세요 하면 준다. 빨리 주세요 하면 준다, 빨리. 줘봐라, 유진이. 줘? 와, 야, 너 같은 애들이 고위공무원을 해야 돼. 돈에 물욕이 없는 아이들. 줘? 승아는 줘봐라. 나 20억 당첨되면 줘. 야, 나 진짜 3개 당첨되니까, 진짜로. 처음이야! 나 하나까진 당첨되었거든? 로또. 어제. 이걸 왜 샀냐면, 너 똥밟았네 알아? 그 노래 알아? 똥밟았네, 이거 몰라? 그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걷고 있었거든? 이렇게 딱 걷는데, 딱! 느낌 이상해. 딱 봤더니, 내가 진짜 똥을 밟을 거야. 아, 진짜, 이게 맹세! 내가 지금 가다가 땅에서 똥 밟았네. 딱 했는데, 어? 봤더니, 내가 똥이 발바닥에 있는 거야. 그래서, 아씨. 아, 역시 노래 괜히 불렀어. 딱 옆에 봤는데, 로또 판매점 딱 봐. 야, 진짜! 딱 봤는데, 로또 판매점 딱 보이는 거야. 그래서, 오, 씨, 이건 하늘에 계시다. 그래서 들어갔지. 들어가서, 일단 내가 돈이 없어. 현금밖에 안 받더라고. 나 몰랐어. 그래서, 나 로또를 거의 산 적이 없으니까. 그래서, 현금만 받는데. 그래서, 오케이. 그러면, 제가 계좌이체 해드릴게요. 그래서, 계좌이체해서, 그 자리에서, 5천 사서, 그 자리에서, 내가 뽑지 않고, 아, 아니다. 5개 중에 2개는 내가 뽑고, 3개는 자동. 했는데, 자동에서 3개가 됐어. 신의 계시 아니니? 나 오늘 가서 또할 거거든? 돼서 20억 되면 얘 100만 원씩 줄게. 아, 100만 원 너무 적어? 야, 200씩 너200 준다. 너네 환호성을 지르면 200 줍니다. 야, 니는 없어. 너네 없어. 야, 너한테 400다 줄게, 씨. 박수. 그렇지! 돈의 노예 새끼. 봤니? 돈의 노예 새끼. 얘네들은 참 고귀한 팅커벨 같은 새끼. 너 박수 쳐. 그러면 선생님 400 줄게. 야, 저 새끼 진짜 쓰레기인데? 야, 강적이다, 씨. 와, 씨, 20억이나 받으시면 학원 문 닫으셔도 되는 거 학원 문을 왜 닫아? 그대로 할 거야, 나는. 20억으로 충분히 사실 수 아, 뭔 소리야. 나 지금도 있어, 20억. 그러면 학원 왜안 하니? 뭔 소리 하는 거야? 난 이게 내 취미인데. 내 취미가 학원 나와서 일하는 게내 취미야. 오늘 아침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학원 왔더니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. 그리고 내가 막 가끔 이렇게 좀 오래 쉬면 좀 아프거든? 학원 나오면 안 아파. 승아 얼굴을 봐서 그런가 봐. 이렇게, 어? 이 돈의 노예 새끼도 있고, 어? 여기 정말 이상한 새끼도 있고. 얼마나 재밌어. 다채로운 학원, 그지? 유진아 너무 좋지, 그지? 나랑 수업하니까 더 좋지? 오케이, 100만 원. 오케이. 됐어. 100만 원 줍니다. 야, 웃으려면 크게 웃어. 뭐 마이크 좀 들어가자, 씨. 너 혼자 웃지 말고. 승아야, 넌 되게 잘 웃어준다. 어, 우리 승아 너무 웃겨. 승아도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,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?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거든? 아이스크림 사러 갔나 내가 그랬을 거야.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똥 밟았네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거든? 들어가고 있는데, 저기서 멀리서 내가 분명히 어디서 봤거든?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. 근데, 딱 봐도 승아야. 왜냐면 승아부가 팅커벨보다 더 팅커벨이야. 느낌 요정 같은 애가 이렇게, 약간 승아는, 근데 이런 얘기 하면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, 해도 돼? 좀 할게. 승아는 걸을 때 귀신같이 걷더라고. 이게 약간 느낌이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걷잖아. 근데 쟤는 이렇게 걷던데? 약간 이렇게 걷던데? 그치, 승아야? 아, 상처받았으면 미안하다. 그거 내가 멀리서 보면서, 어? 승아다. 그래서 내가 이게 더 무서운 거야. 이게 진짜 무서웠어. 왜냐면 내가 가다가 승아가 딱 보이길래, 승아야! 그랬더니 얘가 나를 도둑놈 보듯이, 어? 진짜 이랬어, 그치? 너무 놀랬고, 오!
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. 그래서 어디 가? 그랬더니 하면서 갔어. 아 너무하더라 진짜 승아. 아, 야 나 보면 좀 반갑게 인사해야지. 아,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. 어 뭐라고? 제 이름이 완전 미세하게 들렸어요. 미세하게 들렸다고? 아니. 너무 이렇게 놀리던데? 아니. 아닌데 나 너무 놀리던데. 아니 둘 중에 하나야. 제가 날 봤거든? 보고 모른 척 해야지 하고 이러고 가다가 이러고 약간 이러고 갔어. 가다가 내가 야 승아야 그랬더니 어 들켰다 이런 느낌이었어. 약간 좀 비 왔나 그랬을까 그때가. 한 달 전이었어. 아. 하여튼 길거리 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렇지. 얘처럼 이렇게 가다가 내가 뒤에서 진짜 팍! 알았지? 내가 100만원씩 줍니다, 여기. 야, 너는 얘네들 원하지 않으니까, 원하지 않은 거 몰아줄게. 오케이? 박수. 오! 아, 그건 못해. 그건 못해? 너 탈락, 새끼야. 새끼. 팅커벨? 200이 너무 작다, 이거지? 아, 고민되네. 어차피 안 될 건데, 씨.